철파망단 꽃샘. 골드 하나도 안 먹으면 홀짝 맞출 수 있다. 아니, 이딴 걸 줘? 그래도 망단 1딜 올라가네요. 공방일체는 맞네. 왜 쎄? 아! 상점색 쪼개지 마라. 호호! 방어도 엄청 쌓이네. 와우. 유물 홀짝 맞추기. 유물 홀짝은 진짜 유물 하나 안 먹으면 되긴 되겠다. 돌진도다. 이펙트 카드 일진 광풍. 작은 상자. 작은 상자도 그렇고 뭐야 이거? 삽도 그렇고 저거. 나중에 유물 더 주는 애들은 다 쓸모가 없어. 그나마 마트로시카. 사비젤 고림. 아니? 안 봐. 보면 기분 나빠. 라그나로크. 근데 왓츠카드는 외세가 아니잖아. 작은 상자가 구린 이유. 그냥 상자다움. 체력 너무 많네. 엘리트 나름 두 마리 잡았는데. 1대.
딜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. 그래도 방어력이 되니까 딜이 좀 모자라도 될 것 같은데.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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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안 룰렛이었다. 6분의 1 확률로 수군. 광휘 뭐 먹지? 룬피. 루피 먹고 부복 같은 거 먹어가지고 강리 맞아. 저기 가서 저금통 깨고. 분화만 빨리 났으면 이렇게 많이 안 맞았을 텐데. 부복 관절 부수기. 광휘랑 부복이랑 정신수양 무외 몸부림. 광휘 주면 안 되겠지. 까비. 얘는 5-5고 얘는 6-5고 얘는 6-5니까 설파가 제일 구리구만. 지옥. 아트 서순 깜빡아. 부복을 넣을까? 기도를 넣을까? 희귀도 높은 거. 뾰뽁. 휴. 오. 그렘린 리더. 나이스 트라이. 응? 딱대 딱대 임마. 뺨. 왜 이렇게 빡딜하세요?
염주 육체수양. 이런 피부상 PTSD 격분. 빼고 보자. 룬피 영체와 개쩔 것 같은데. 강화를 근데 세 번이나 봐야 돼. 영채 어디 간? 여기 있네. 전태가 왜 나와? 제발 살려주세요. 아! 마금 얻어 컷. 방금 눈깔 마음의 요새 매요 매요 하나면 되겠지. 아 두 개 할까? 아 근데 지금 들어도 없고. 네 평 고기 쌍절곤도 괜찮을 것 같다. 내평 관절 뽀사기. 자 부복도 강화하면 10 맞추기 편한데. 오예지 턴마다 예지가 5개. 버릴 게 없네. 오 예지 몸박. 영채와 이번 턴에 안 쓸 거니까. 다 갖다 버려.
강림몸박. 강림과 몸박이 맞는다. 81 까비. 천천히 죽여요. 행컨. 스릉. 휘갈김. 성수, 판도라. 판도라는 타격 수비가 없네. 성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혈 먹었다가 또 전에처럼 룬피 기준 신난다. 그래도 파란 열쇠 있긴 하네. 카카. 홀짝 맞추기 할 때 까까 넣어주면 성공되는 거 아니야? 실패에 넣는다고? 벤 헤븐. 벤 때려. 벤입니다. 관뿌. 돈 내고 샀는데 공짜로 나오네. 고통 바로 죽을 수 있죠. 앞에서 이게 구상 병갈김 룬피 구상. 룬피 구상 할만할 것 같은데. 어허. 어족 소상인을 도와줘요. 향로. 되게 향로가 나오네. 너무 좋고. 떨띠. 숭배. 숭배 있으면 원할 때 강림할 수 있긴 한데. 복도 강화를 해야. 난 거지야. 에헤헤. 광풍. 직장도 집도 아무것도. 와씨.
영체화가 3장인데 이게 안 잡힌 게 좀 컸다. 이렇게 보면은 향로에다가 영체화까지 하면은 룬피까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깰 것 같은데. 또 첨탑이 첨탑하면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. 아, 가지가 왜 나와. 꺼져. 가지 나오면은, 아니, 가지 나오면은, 눈피라서 아무것도 못한다. 근데 전에 룬피 가지 했을 때는 그냥 잘만 해먹더라. 피가 담긴 병. 그 뱀파이어 이벤트 보면은 그냥 피가 담긴 병 마시던데. 꼴깍꼴깍. 뭐 대단한 사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뚜껑 열고 마시면 되더라고. 향컨 앞에 엘리트 있으니까 4스택이 좋을까? 5스택이 좋을까? 행복한 꽃까지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자. 복제 포션 단식 랜 위드. 아이, 단식. 단식. 광풍 두 개나 있고. 망다네. 이 코덱. 30. 알류 제정신. 이걸 안 때리고 약화를 거는. 향로가 너무 좋다. 웬만해서는 치기 힘들겠구만. 241을 줍니다. 한 컨. 5색이 낫겠지. 일반적이니까. 수리검. 와씨. 뾱뾱.
아! 4스택 할걸. 망캠. 수리검 나왔으면은 철의 파동이. 아니다, 망다이 더 좋지. 2스택, 9스택, 4스택 편안하다. 회전? 들어와나 먹는 게 별로인 것 같아. 까까! 아씨, 다음 턴에 화상 나오면 이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거? 오, 화성 아님. 이러면 손해 아님. 영체화 동안 열심히 저 광풍 때려서 수리건 보면 덱 셀 것 같은데. 향컨 포기. 광기. 체력이 좀 낮네. 불안 요소가 있다. 뭐고 이거? 영채와 임마 어디 갔어? 망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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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검이 아주 든든하구만. 오, 여단자 좀 하네. 하지만 영체화. 바로 허접되죠? 아, 다 어디 갔어 저거? 그 광이 어디 갔어? 이걸 광휘를 못 썼네.
버선 129. 개 같은 놈. 영채화. 영채 지금 써도 되지? 괜히 들고 있어봤자 핸드만 먹지. 강림 90딜. 왜 이렇게 약하냐. 독세나 먹어. 나도 향로. 166. 아, 향컨 해야 됩니다. 달팽이 때리는데 심취해가지고. 40딜. 뭐지? 약한데. 도자? 안 돼! 안 돼! 달팽아, 죽지 마. 내가 잘못했어. 나약한 놈. 죽었어, 달팽이. 급한 일 있는지 호도닥 하네. 계산해보자. 아, 지금 맞추면 안되나? 5 10 15 20. 게임 시작할 때 맞춰야겠네. 영체화. 아하오. 힘포션. 재련포 힘포. 재련포가 코스트 주니까 더 좋겠지. 요행? 요행 황금눈 환불 안된대. 아, 환불되는 모드 있지 않을까? 모드 중에 영체화 개굴. 밀집 깎네. 귀엽네. 어떻게 밀집 마이너스 2됐어. 아, 어떡하지. 내 밀집 다 깎였네. 어떡하지.
향콘 다음 턴에 잡아야 된다. 아, 사스택이 더 나지. 다음 턴, 다음 턴. 아무튼 다음 턴. 파워 포션. 폭포로 마요나 영채와 복사하면 되겠지. 광위 하나 더 할만해. 광위를 하나 더 하든가 요행을 하나 더 하든가. 대기 쓰른장이라 가지고. 마요 두 개 씁시다. 맞았네. 아니, 31딜밖에 안 나와. 영채와 괜히 썼네. 안 쓰고도 막는데. 수리검 미쳤는데. 수리검 제일 잘 쓰는 것도 마찬 것 같아. 딜 센다.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서 위기감은 없네. 빡! 광휘 타이밍 되게 안 좋았다. 심장 허접색. 미션 성공. 아, 비트라이코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공격도 방어도 완벽한 와처. 아, 감사합니다.